오늘 제가 이 슬로우 트레이닝 동작을 두 가지 동작을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. 아. 네, 이 두 가지 동작을 특히나 각 3분씩 3분? 네, 총 하루에 6분만 제대로 따라 하신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능해요?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. 아, 천천히 하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네. 60분도 아니고 6분이요? 그렇죠. 횟수는 적지만 엄청난 파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. 네, 예. 그렇죠. 자, 첫 번째 동작. 네. 정말 기대가 큽니다. 우와. 첫 번째 네. 동작은 우리가 벌써 이름부터가 지방이 쫙쫙 빠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이름 자체가 지방 짤짤 전신 트위스트입니다. 아. 자, 그러면 첫 번째 동작 지방 짤짤 트위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뭐 준비 간단하네요. 의자만 있으면 되고요. 네. 예, 가르쳐주세요. 네, 의자하고 집에 다 이제 쿠션은 다 있을 겁니다. 그렇죠? 자, 우선은 의자에 앉는 건데요. 대부분이 의자를 앉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앉죠. 네, 절대 이렇게 앉으시면 안 됩니다. 네, 절대 이렇게 앉으시면 안 됩니다. 어허. 자, 걸터 앉아야 돼요. 이렇게. 네, 엉덩이를 반 정도 걸터서 이렇게 앉고요. 다음, 중요한 부분입니다. 발 사이 간격은 어깨 넓이만큼만 넓혀주시는 겁니다. 어깨 넓이만큼. 네. 다음, 무릎과 무릎 사이에 쿠션을 꽉 껴주세요. 아. 이 상태에서 쿠션을 꽉 조여주면 골반이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. 골반 자체를 이제 고정 자세를 해주는 거죠. 이 상태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요. 아래로 숙여주는데 그냥 아래로 숙이면 안 되고 이 팔을 또 이용하는 겁니다.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힘을 딱 주세요. 손끝부터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손끝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꽉 조여요. 오. 그러면서 가슴을 내밀면은 등까지 이어집니다. 날개뼈가. 다음, 이때 쿠션을 꽉 조이면 이제 다리까지 다 이어져요. 다음, 이 상태에서 일어나? 일어나요? 일어나요? 와. 이게 운동의 스피드입니다. 슬로우 트레이닝입니다. 네.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에요. 자, 이번은 손끝을 모아주세요. 이때도 갔다 갈 때 아주 천천히. 천천히 네,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자, 이 상태에서 이제는 천천히 또 몸을 트위스트합니다. 앉는 게 아닙니다. 네, 여기에서 네. 우리 아까 알죠? 천천히 전신 근육을 다 사용해서 천천히 이때 복부까지 꽉 트위스트하면서 복부의 지방까지 완전히 쫙쫙 짜주는 거죠. 옆구리 몸을... 쫙 들어가요. 쫙 네. 들어가네요. 그다음에 반대쪽도 반대쪽 갈 때 손과 손끼리 꽉 조이면서 팔이 힘이 딱 들어가야 돼요. 아이고 못하겠어.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릴 때 쿠션을 꽉 조이면서 그러면 더 돌아갈 수 있어요. 복부를 더 조이는 거죠. 다음, 천천히 중앙으로 왔다가 자, 갈 때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. 자, 천천히 이제 헤어집니다. 네. 손끝에 힘 계속 주나요? 그렇죠. 계속 조여줘요. 앉았어. 진짜 미안해. 내려주고 네, 천천히 내려줍니다. 이거 이게 3분 동안인가요? 그렇죠. 네. 이게 그 정도인데. 네. 자, 이 동작은 우리가 30초 동안 우리가 총 6회를 반복하는 건데요. 그게 이제 시간이 총 3분이 소요가 됩니다. 와.